아, 예, 반갑습니다. 그제도 K입니다. 아, 오늘 요즘 좀 조항이 좀안 좋고 해서 요 늑대방 바지에 지금 루어하러 좀 와봤습니다. 루어 뭐 농어가 나온다고 하길래 한번 던져봤는데 지금 뭐 던진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요 지금 고등어가 나왔네요. 와, 빵 좋습니다. 크기가 보자. 가만있어 봐라. 담배로 비교하면 되겠네. 아, 빵 좋은 고등어가 얘를 물고 올라왔네요. 와, 사이 좋습니다. 예. 지금 깜파하고 고프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뭐 낚시하는 모습은 찍기 힘드네요. 예. 잡는 족족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고등어가 이거를 무네. 사이 좋습니다. 뭐가 툭 하길래 아, 순간 농어구나 생각했는데 이놈이네요. 이거 지금 메탈 루어 이걸 던져가지고 와, 보시면 상처가 많습니다. 예. 수면 위에서는 뭐 딱히 입질이 없고요. 좀 가라앉혀가지고 거의 바닥 찍기 전에 감고 스테이를 주니까 얘가 물었습니다. 야, 오늘 루어 재미나네요. 안 돼! 아, 오늘 반찬 끓이. 날라갔구나. 예, 또 던져보겠습니다. 아, 1시간 반 만에, 아, 철수하게 됐습니다. 아, 바닥에서 조금 뛰어가지고, 그, 살살 감아주니까 입질이 와가지고, 신나게 바닥 찍고 놀았는데, 아, 루어 4개나 날려 먹었습니다. 에휴.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네요. 아, 더안 가져와가지고 루어를 집에 사놓은 게 많은데 그냥 나온다길래 뭐 그냥 아주 가볍게 한 4, 5개 정도 들고 와갖고 던졌는데 다 터져 먹었습니다. 아, 이거 루어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난감하네. 그냥 수면 위나 중간쯤에서 좀 갖고 놀았으면 오래 했을 텐데 그 위쪽에서는 입질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바닥 쪽에 하니까 툭툭툭 하는 입질이 있어가지고 바닥 치고 놀다가 끝났습니다. 예.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는 뭐 늑대방파제는 보시다시피 거의 요 끝까지가 1km입니다. 1km 걸어오는데 뭐 운동도 되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. 아, 운동 겸 해가지고 잠깐 짬낚시 했습니다. 네, 이제 철수하고 포인트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네요. 오늘 저 조항이 어떤지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에 들어가 또 쉬어야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